날씨? 가시? 가족? 그 빛 속에서 비바람을 뚫고 걸어가던 수직 골목들. 레드카펫을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 해운대 포스터 내 얼굴. 관객들? 그리고 우연히 부딪히는 반가운 사람들. 처음으로 그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났을 때 그때가 가장 기억 남아요. 그래서 야외 무대 인사할 때 햇살이랑 그런 바람과 그런 공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술? 포장마차. 고생했던 스태프분들과 어떤 그런 순간들을 즐기고 싶어요. 가시란 작품이었는데 그게 처음으로 부산 국제영화제 가게 돼서 해운대 바닷가 보이는 쪽에 그 가시 포스터가 제 얼굴이 크게 이렇게 나온 게 걸린 걸 보는데 그거를 또 부모님이 와서 또 보고 그게 부산 국제 영화제에 대한 저의 첫 기억입니다. 저는 의외로 비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부산 영화제는 늘 날씨가 맑지 않았거든요. 태풍이 오거나 강한 비바람에 바닷가가 엉망이 되고 그 빗속에서 했던 지비들, 서 있었던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홀딱 젖어서 봤던 그런 기억들, 그게 부산 영화제 25년의 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때 올해 배우상 수상하러 오셨던 배종욱 선배님께서 이렇게 팔을 잡고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영화 꼭 계속 만들라고 그 말씀해 주셨던 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네. 뒤에 바다를 배경으로 앞에 큰 스크린에 영화를 보는데 그 앞뒤가 다 설레니까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역시 부산 영화제의 큰 장점으로 느껴졌어요. 매년 그 해운대 바다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태풍이 닥쳐서 영화의 전당으로 많이 옮겨서 하기는 하는데 그 바다 배경으로 하는 그 무대 인사가 저는 매년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관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